무슨 모임이요? 그 엉덩이에 깔고 앉은 것 좀 봐요. 엉덩이에 깔고 앉은 게 뭘 깔고 앉아? 거기 삐적 튀어나온 공책 다 보이잖아요. 어디가 뭐가 다 보인다고 그래? 어디가? 뭐? 자, 공책 주인은 은금실 씨고 한글 자음 모음이 잔뜩 적혀 있네요. 이래도 독서 모임이라고 우기실 거예요? 별채 물건이 말했냐? 고향 것 고세를 못 참고 서방한테 불어? 연두 씨 아니에요. 며칠 전에 별채 오셨을 때부터 눈치챘어요. 감싸지 말어. 내가 이것을 그냥. 또. 자, 공책 펴세요. 한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책 펴시라고요. 왜 내 놈한테 내가 글을 배워? 죽었다 깨나도 난 절대 안 배워. 절대 싫어. 나가서 가족들 다 깨울까요? 할머니가 독서 모임이 아니라 뭘 하시는지 동네방네 떠들어요? 아니. 수능 상위 1%였던 저한테 배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. 자, 공책 펴세요. 응급실 학생. 이거 읽어보세요. 리을이든가? 비읍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. 아, 지금까지 도대체 뭘 배우신 거예요? 당장 연두 데려와. 못 데려와요.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. 이게 뭐가 어려워요? 자음 14개, 모음 10개, 도합 24개. 이게 안 외워져요? 다 외웠는데 네가 자꾸 다그치니까 그렇지. 변명하지 마세요. 왜 공부 못한 애들이 꼭 그래요? 뭐야? 연두도 나한테 그랬어. 머리 좋다고, 잘 해온다고. 잘 됐네요. 어제 보자. 10분 뒤에 쪽지 시험 볼 테니까 외우세요. 뭐? 10분? 1초, 2초, 3초. 이놈아, 그런 법이 어딨어? 시험 거부하시면 알죠? 어디갔지? 뭐? 지금 몇 시지? 마연! 1분 남았습니다. 안 돼! 시간 좀 더 줘! 1분 뒤에 공책 넣고 시험 보겠습니다. 이놈아, 시간 좀 더 줘! 서너 개만 더 외우면 돼! 50초! 연두야! 연두 씨를 왜 찾으세요? 공부에 집중하세요, 빨리! 아니야, 못해! 어디 학생이 학용품을 집어던지니까? 응급실 학생은 공부할 자세가 안 됐어요! 연두야, 연두야 어디 갔냐, 연두야!